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기존의 가솔린, 디젤 모델하고 같고요. 내실을 조금 더 챙긴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이 페이스리프트 직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의 디자인 선호도가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합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T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내연기관의 최고 출력은 180에 27이고 전기모터는 44.2kW에 264입니다. 토탈 출력은 230마력 정도 보시면 되고요. 6단 자동기어랑 매칭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전면 디자인은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 뒤쪽하고의 일체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이 사이즈의 SUV에서는 확실히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고요. 휠 디자인이 가솔린 디젤 모델하고 차이가 있죠. 19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55/19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극대화했고요. 디자인 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세련된 맛이 있죠. 로커 패널은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바디 컬러랑 일체형입니다. 다만 그 위쪽에 약간 텁텁한 느낌, 매트한 느낌의 은색을 조금 굵게 덧대주고 있어서 SUV에 다운 이미지, 약간 거친 이미지들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생각보다 많이 돌리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한 편입니다. 후측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테일램프의 디테일인데요. 마치 치아의 뿌리 모양 같기도 합니다. 뒤쪽에서뿐만 아니고 측면으로 돌아서더라도 그 입체감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브레이크 등하고 방향지시 등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범퍼에 방향지시 등 달려있는 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안정감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테일램프 가운데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안정감 있어 보이고 또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디퓨저는 깔끔하게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조석 뒤쪽으로, 이쪽으로만 싱글 타입이고 바닥을 향해서 있고요. 다시 보더라도 이 방향지시 등이 밑에 있는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에서 충돌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수리비가 좀 더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헬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부드럽게 작동하고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쪽의 공간은 뭐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참 잘해주고 있고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바닥이 좀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열어보면 펑크 수리킷 같은 거 깔끔하게 정돈 잘 돼 있고요. 이 앞쪽에도 지금 5인승 차량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상당하네요. 이게 스티로폼으로 딱 3개로 파티션이 돼 있는데 웬만한 그 짐 같은 것들, 뭐 차량 관리 용품들 같은 거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폴딩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2열을 접었을 때의 느낌 정말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백색 가전 같은 거 어렵지 않게 싣고 나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가구 사셔도 부담이 없을 것 같죠. 측면으로 돌아서 봐도 그렇고 천정 부분이 또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산타페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등이 여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도어하고 연동을 시켜 놓을게요. LED가 아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으실 수가 있고요. 모터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락 언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원격 시동도 가능하죠. 홀드 버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원격 시동이 걸립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EV 모델이라서 시동 걸려도 굉장히 조용하죠. 거기에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차륜 정렬을 안 해놨거든요. 뒤로 조금 빼볼게요. 차를 움직이면 차륜 정렬하고 차가 뒤쪽으로 오죠.
후진등도 LED입니다. 멈춰보고 이번에는 앞으로 좀 보내볼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좁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키 버튼은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어보면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 많이 두껍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빔 같은 것들 안쪽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고요. 실내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딱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밝은색 컬러는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세차나 유지 같은 게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요런 컬러 매칭이라고 그러면 지금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어두운 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은 베이지 톤을 채택해 줬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고급감도 제법 묻어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오토 타입 챙겨주고 있고요.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옵션이지만 크렐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이 스피커도 올록볼록하게 패턴을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참신한 시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맵포켓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나 수납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기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괜찮은데 이 앞쪽이 조금 좁은 감이 있죠.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는 그냥 편안합니다. 예,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편안하고요. 앞에 안장은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허리 받침은 네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잘 보시면 옆에 날개 부분도 꽤나 도톰합니다. 그리고 타공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정말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그 측면에 센터 터널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위쪽에 전자식 버튼식으로 기어노브를 마무리해 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낮에 보시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측면에 적용된 거 보이시죠? 페달은 오르간 타입으로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치 같은 거 참 잘 마무리 잘해주고 있고요.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자세 제어 컨트롤까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질적인 재질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가죽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레탄 재질, 크롬으로 몰딩 살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이 조합이 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은 요 끝에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기존의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 기존 모델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디테일한 메뉴 같은 것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들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전하고 있는지, 지금 모터로 구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이 구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정도가 다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이륜구동 차량이라서 터레인 컨트롤은 없고 스마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화면에서 보시면은 클러스터 오른쪽 위에 보시면 EV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일반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HUD는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고 또 산타페 HUD 쓸만하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캘리그래피 정도 되면은 어차피 고급화로 가기 때문에 요 가죽으로 에어백 부분도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후측방 모니터링은 안쪽 이렇게 실린더에서 카메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스티어링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0.25인치 AV에는 기존 모델하고 같고 터치감이나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잘 따라와 줍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여기 요 메뉴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평균 연비, 모터 사용량, 에너지 흐름도 에너지 흐름도 나오고 배터리, 모터, 엔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지금 막 시승을 했기 때문에 연비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평균 연비는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장치 그 에어벤트가 살짝 작은 듯 싶은데 이 디자인 면에서는 괜찮은데 기능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공조장치랑 AVM 컨트롤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손에 아주 잘 닿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위쪽에는 AVN,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근데 여기에 온도나 포지션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왜냐면, 온도 조절 같은 거 하시면, 예, 이렇게 화면을 봐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버튼식 기어노브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든데,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륜구동 차량이라서 터레인 컨트롤은 없고요. 드라이브 모드만 좌우로 돌리면 변환이 가능합니다. 오토홀드 준비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있네요.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조수석, 운전석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커버링이 가능한 이 컵홀더는 일단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위쪽에 약간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타이트하게 딱 여기 벽에 붙기 때문에 잡소리도 없고, 사용하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 넣었다 뺐다 할 때 손이 약간 이렇게 몸이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안 보이던 부분인데, 요 각도에서 보면 화면에 어떻게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테두리 같은 부분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날이 조금 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뒤쪽에 수납 공간도 뭐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제법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안정감이 상당히 좋죠. 선바이저는 조명하고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보시면 맵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딱 구성이 되어 있죠. 하이패스부터 빌트인 캠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죠. 빌트인 캠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 썬루프 안에 이너 커튼하고 유리도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그 뒤에 세 명이 앉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안전벨트 상황이 어떤지도 보여줍니다. 실내 등은 좀 밝네요. 물론 LED고요. 안쪽에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얇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밝은 색으로 처리했으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 보였을 것 같긴 해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방감 좋고요. 이너 커튼 수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이중접합으로 끝까지 다 완전히 내려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여전히 좋죠. 열선은 2단으로 도어 쪽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 높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현대 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잘 대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 평평한 것도 여전하죠. 그래서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은 제가 가장 끝까지 각도를 세웠고, 운전석 뒤는 지금 제일 끝으로 눕혔는데, 요 정도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ISO 픽스 있지 않았고, 뒤쪽에도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잡아당기시면은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는 치마 입은 여성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고 내리실 수가 있고요. 발 공간이랑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좋죠. 에어벤트는 가운데 두 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그리고 220V 인버터까지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요런데 주머니에도 수납하기 좋죠.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갖춰주고 있고요. 일반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같고, 지금 하이브리드 메뉴를 제가 앞쪽에 켜놨는데, 클러스터 안쪽에 요 부분, 요 정차대기라고 해서 나온 요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컨텐츠, 10.2인치 AVM 패널 안에 컨텐츠, 요 두 가지가 다르고, 다른 부분들은 내연기관 모델하고 같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도심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륜구동 차량인데요. 공인연비가 14.3, 도심에서는 15.2, 고속도로에서는 13.3입니다. 19인치 휠타이어 채택을 하고 있고, 빌트인 캠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지금은 완전히 신차이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안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바깥쪽 날씨가 더워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SUV, 그것도 가솔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인데, 어쨌거나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1, 12도 아니고 13, 14, 14에서 15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화면에 4.3, 뭐 5.3, 5.2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연비고요. 연비 측정을 해보려면 보통 한 30에서 40km 정도, 최소 50km 정도는 유지를 해봐야지
거리상으로요.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모드가 예, 지금도 EV로 전환이 됐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인 편이에요.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만족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하실 때 특히 EV 모드에서는 와 정말 정숙하다라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차가 굉장히 좀 고요합니다. 산타페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MVH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차량으로 변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통합형으로 전동화를 시켜서 이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끄떡끄떡 하는 게 일반 차량들, 기존의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덜 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토탈 출력을 합치면은 230마력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힘에 있어서는 도심주행을 해봤을 때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6단 자동 미션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저는 뭐 이 하이브리드 컨셉에서는 괜히 그 단수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한 6단 정도, 예, 6단에서 7단 정도가 가장 좀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좀 상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차가 EV 모드, 특히 이제 도심주행에서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 정숙하다 못해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시동이 윙 하고 걸리면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이라서 많이 나긋나긋하고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음계에 비해서 약간의 소음하고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EV 모드에서 조용하니까 웅 하고 그 엔진이 걸렸을 때 그게 예, 조금 거슬리기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용한 편이기는 한데요. 도심에서 골목길, 특히 이제 언덕,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때, 그 반복될 때, 특히 내리막 내려오다가 오르막 싹 올라가려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EV 모드에서 내연기관, 내연기관에서 EV 모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약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굼뜬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점이다라기보다는 이 스마트 스트림 G 1.6 터보 엔진의 하이브리드. 요 셋업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륜구동 모델인데요.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하이 트림이 3,400부터 시작을 해서 최상인 캘리그래피는 아마 4,100 정도, 4,000이 조금 넘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가 3,700부터 시작을 해서 캘리그래피가 4,500인가요? 4,400 그 옵션 빼고 기본형 가격이 그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2륜이든 4륜이든 프레스티지 정도에서 썬루프? 예, 그런 옵션 정도가 가장 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산타페에서 진짜 본인이 넣고 싶은 옵션 다 넣으시면 4천만원, 4,500만원 훌쩍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4륜에다가 캘리그래피에 옵션 몇 개 추가하면 그러면 이제 간섭이 일어나죠. 이 팰리세이드도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무리를 하면 이제 제네시스의 GV70 라인업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2륜의 프레스티지 정도, 그리고 4륜에서는 익스클루시브 정도를 추천드려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 주정차 시, 특히 신호대기를 할 때 조용하니까 아 이게 하이브리드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간적으로 윙 하고 이 엔진이 걸릴 때는 상대적으로 EV 모드에서 너무 이 친구가 조용해 주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다시 들어도.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차체 하단부에 이 배터리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내연기관 베이스 하이브리드나 전기 모델이 나오면 뒷좌석 이렇게 뿔뚝 솟아 올리거나 되게 공간이 애매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뒷좌석 안장 쪽이나 트렁크 바닥 쪽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손실 없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구 자석형 전기 모터의 회생 제동까지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서 물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막 조절이 되거나 완전한 전기차는 아니지만은 그 중간에 딱 있으면서 적절히 연비도 좋고 조용하면서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충전 스트레스도 없죠 사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매력 있긴 하지만은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시승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돌아보면 워낙에 기존에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무게가 늘어난 만큼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깔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코너링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이륜 모델이라서 AWD 모델, H트랙 전자식 4륜구동이 채택되어 있는 H트랙 그 모델을 아마 시승을 해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코너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륜구동 모델도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가라앉고 차분한 맛이 있습니다. 코너링이 막 날카롭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정직하게 라인을 물고 쫙 돌아나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게 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내연기관에 비해서 코너링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속을 할 때 굼뜨냐, 1.6, 가솔린 1.6이면은 터보라고 해도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을 해봐도 이 힘,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은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앞쪽에 터널이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입니다. 속도는 제가 지금 조금 달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측면에서의 공명음 같은 것들, 바람소리 이런 것들 잘 제어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2, 4, 5 정도 타이어면 평평비가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차량 타이어가 좀 폭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소음이 제법 올라올 법한데 그런 부분들도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정도까지 올려봐도 A필러 쪽에서, 이 기둥 쪽에서, 앞쪽에서 그렇게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많이 거슬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 130에서 140 넘어가는 이 고순간부터는 앞에서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고 조용했다가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성향도 보이기는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구간 단속 구간이나 앞쪽에 카메라가 예정되어 있는 카메라에서는 정확하게 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준 속도 이상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 특히 가속과 감속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거부감이나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브레이크 담력은 꾸준하게 든든한 맛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부드럽게 밟아야 될 때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또 급격하게 이 풀브레이킹 팍 잡았을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라서 브레이크에도, 예, 만족도가 조금 있다라고 전달드려 볼게요. 괜찮네요. EV 모드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속 100km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이 시속 100km에서 EV 모드로만 달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 전기차 타는, 예,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이질감이 적은 전기차를 타는 그런 느낌도 전달을 해줍니다. 110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한 95에서 100 정도가 한계치인 것 같아요. 거기 고지음까지는 EV모드 선택에 EV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내연기관이 작동을 합니다. 차량 덩치가 좀 큰데 급가속 같은 거 해보더라도 나름 또, 예, 나름 달려줍니다. 확실히 NA 엔진이 아니고 터보 기반 하이브리드라서 조금 시원시원한 맛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보면 운전자한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예, 크지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옵션인데 크렐이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해상도가 좋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음에서의 좀 찰랑찰랑한 맛, 그리고 저음보다는 중음대에서 조금 다부지게 받쳐준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오디오랑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페가 워낙 또 울림통이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줘서 기분 좋은 사운드가 들립니다. 저는 뭐 저 같은 이 막귀인 사람은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14.3kg거든요. 19인치 휠타이어에 빌트인캠, 그리고 이륜구동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근데 도심에서가 15kg대고 고속도로가 13.3인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한번 보면, 예, 13.5 정도 기록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에코모드로 놓고 제가 이 HUD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해서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니까 15.8에서 16.2 정도? 예, 맘먹고 뭐 에어컨 끄고 진짜 연비모드 끝까지 한번 가겠다라고 하면 17에서 18km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통상적으로, 예, 요 정도 교통흐름
평상시에 교통흐름으로 쭉 그냥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시면 한 14km에서 15km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연비인 것 같으세요. 연비는 도심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두 자릿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분명하게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이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EV 모드로만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용하거든요.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아 지금 다시 또 전환이 됐네요. 어쨌든 EV 모드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오너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가격도 또 경쟁력 있잖아요. 옵션 구성도 그렇고.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장점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내장재의 마무리. 내장이 참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고급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수준 높게 차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유독 이때는 이 테두리 부분에 일부 구간에서 약간 좀 마무리가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디자인의 호불호나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워낙 커서 제가 단점으로 표현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연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일반 디젤하고 가솔린 모델하고 차별화를 두지 않았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내장재의 마감 처리, 그 부분을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